이 하얀 쌈장은 뭘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쌈장처럼 아무거나 찍어 먹어도 맛있다는 그리스식 쌈장 만들기. 그리스식 쌈장에는 오이가 들어가는데요. 오이 한 개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반으로 잘라서 반 개만 써주세요. 오이 끝에 포크를 꽂고 오이의 초록 피부가 하얗게 질리도록 박피시켜줍니다. 다시 세로로 반으로 잘라준 다음 숟가락을 이용해 오이의 씨앗을 모두 파주세요. 이제 강판을 준비하고 박피시킨 오이를 강판에 갈아줍니다. 갈아 만든 오이를 면보에 넣고 오이에 눈물을 짜주세요. 눈물을 쏟아내고 탈진한 오이를 그릇에 담습니다. 남은 오이는 스틱 모양으로 잘라서 하얀 쌈장을 찍어 먹을 때 써보세요. 여기에 마늘 한 톨 갈아 넣어주세요. 그리고 레몬즙 3숟갈을 넣어야 하는데요. 집에 레몬즙 없으시죠? 그렇다면 식초 한 숟갈 반 넣어주세요. 올리브유 한 숟갈 반, 소금 1티스푼도 넣어주세요. 후추가 있다면 살짝 뿌려주고 꾸덕꾸덕한 그리스식 요거트인 그릭 요거트. 이게 유청을 제거해서 만든 요거트라 당뇨 환자도 먹을 수 있고 단백질도 많아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건 생략하고 싶었는데 이게 없으면 맛이 완전히 달라져서 생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딜이라는 허브를 세 줄기만 물에 살짝 씻은 다음 잘게 잘라서 넣고 섞어주면